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관한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차이점이 경과 유래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그 세 번째 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는 바로 무잘린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용왕 이야기인데, 오늘 이 대구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무잘린다 용왕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시원한 바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바로 셋째 주에 이제 7주 동안 그 보림을 하셨다 그러셨죠. 3주째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바로 무잘린다 이야기입니다. 이 무잘린다는 누군가 하면 바로 용왕의 이름입니다. 용왕의 이름인데, 이 인도는 아시다시피 세 계절밖에 없죠. 여름, 우기, 겨울 이렇게 세 계절인데, 이 우기 때는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제일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지붕이 양철입니다. 양철로 된 지붕이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그 양철 소리가 우당탕탕탕탕 하는 그 소리가 정말 가슴에 맺히는 뭐가 있는 사람들은 우기 때 미얀마 가시면 속이 다 후련할 겁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끊임없이 이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무잘린다 이야기는 바로 이 우기 때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비가 올 때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무잘린다 용왕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진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장에 보면 이 용왕이 부처님 몸을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끔 일곱 바퀴를 감싼다고 합니다. 일곱 바퀴를 감싸서 그리고 자신의 이 머리로서 이렇게 그 뚜껑을 덮음으로써 부처님께서 우기 때 비를 맞지 않도록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뱀을 일곱 바퀴 감싸져 있는데 그 위에 앉아 계시고 위에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진이다. 그렇더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려면 부처님을 일단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율장이나 경에 보면 부처님 몸을 일곱 바퀴를 감쌌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비가 와도 부처님께서는 비에 젖지 않았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장에는 바로 성도 3주째 바로 이 무잘린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잘린다 용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장에는 언제냐, 바로 여섯 번째 주에 무잘린다 이야기, 용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드가야 대탑, 마보디 대탑, 거기에 가면 바로 이 무잘린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보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차이가 나죠. 율장과 경장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몇 주차 지금 계속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몇 주차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무잘린다 연못에서 용왕이 바로 부처님의 몸에 비가 닿지 않도록끔 몸을 일곱 번 감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3주차에 가르침을 배우는 자, 그리고 보는 자, 그리고 만족한 자에게 멀리 여임이 행복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제, 세상에서 폭력을 여임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보는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연기를 보는 자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 그리고 수행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이야기를 글로만 믿지 말고 와서 맞는지 항상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내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와서 봐라. 수행을 하면 너희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 만족한 자에게 멀리 예임이 행복이고,
이 멀리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탐진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제, 그리고 세상에서 폭력을 예임이 행복이다. 아, 우리 5개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탐욕을 예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뛰어넘음이 행복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교만의 제거,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교만의 제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최고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둘째 주에 그 훔훔 그리고 지나갔다는 그 불암한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깨달았는 부처님에게 그 비웃으면서, 그래, 열심히 내가 바로 각자다, 깨달음이고 모든 고통을 여인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너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훔훔 그리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브라만과 같이 훔훔이 바로 교만과 제거, 교만의 그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승불교 와서 훔이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기도의 어떤 주문이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주에는 못 잘린다 영왕 이야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는 이 6주째 차에 나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경과 유리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주차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연기를 보는 자, 만족한 자에게 멀리 여임이 바로 행복이다. 이 멀리 여임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탐진치 그러면 치, 그리고 진, 화나는 것이 가장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탐이 가장 힘이 강합니다. 탐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탐의 힘은 무섭고도 질기지만, 진, 화내는 마음은 아무리 화를 오래 내려고 해도 하루 이틀, 3일을 지속하기에 힘이 들죠. 그래서 이 대부분 사람들이 탐진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탐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탐의 힘이 강하고 탐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하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교만의 제거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교만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마음을 하심을 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같이 가지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3주차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4주째 차에는 라자야 따나 나무 아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역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자야 따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장소는 똑같이 마하보디 대탑에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미얀마 상인 형제 두 형제가 띠뿌사와 발리까라는 미얀마 상인 두 형제가 이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저 수행자가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보리죽과 밀로 만든 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먹기 좋게 그것을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미얀마에 가면 쇠다곤 파고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가장 큰 대탑이죠. 가보시면 아주 그 규모와 섬세함 이런 데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나 경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 4주째에 미얀마 상인 두 형제, 바로 띠뿌사와 발리까가 부처님께 보리죽과 미란을 공양을 올리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나는 당신들에게 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7마리를 뽑아서 이 미얀마 상인 형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상인 형제 띠뿌사와 발리까가 미얀마에 돌아와서 미얀마 자기 왕에게 인도에서 어떠한 수행자 아주 각자고 그러한 분인데 그분에게 이러한 보리죽과 미란을 올렸더니만 그분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귀한 머리카락을 왕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이 미얀마 왕이 그렇게 귀한 머리카락이면 함부로 보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당시에서는 조금 좀 더 큰 탑이었죠. 지금 현재 미얀마의 쇠다곤 파고다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너무나 미약한 작은 탑인 슐레 파고다라고 있습니다. 슐레 파고다에 우선 부처님의 그 머리카락 7알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다가 그리고 그 왕은 미얀마에나 인도에 가보셨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산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평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땅이 전부 다 이렇게 물에 잠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얀마 왕은 그렇게 귀중한 분의 머리카락이라면 비에 잠기도록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땅을 파서 인공적인 산을 만듭니다. 그 산 높이가 450m 정도 됩니다. 그 위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이 바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미얀마라고 하면 누구나가 아는 쇠다곤 파고다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파낼 때 평지에서 땅을 파내서 산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파내는 곳에 연못이 생기겠죠. 그 연못 이름이 바로 깐도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깐도지 연못과 쇠다곤 파고다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4주째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뒷받침을 해주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다. 우리 불교 경전이 한낱 전설이나 설화가 아닌 실제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미얀마의 쇠다곤 파고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도 율장에는 보면 바로 성도 4주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경장에 보면 바로 7주차에 발리까와 띠부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다곤 파고다는 실제로 미얀마 성지순례를 저는 꼭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쇠다곤 파고다도 가보시면 거기 지금 현재 쇠다곤 파고다 그 꼭대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T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미얀마 말로 T가 바로 우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빨리어로는 띠가 바로 3이라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띠, 티 이런데 거기에 바로 부처님 머리카락 세월이 들어가 있고 그 외곽에는 부처님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이어 온갖 그것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끔 밑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수 있게끔 그 망원경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성지순례 저는 꼭 가보시기를 권하고 그리고 또 가면 쇠다곤 파고다뿐만이 아니고 바간에 가시면 바간에 그 대탑이 불탑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KITBMU라는 불교대학과 그리고 양금불교대학의 MOU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번에 바간에 탑 그 숫자가 몇 개인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3525기가 그 불탑에 있습니다. 그 바간에. 그 넓은 평지에 3525개의 탑들이, 그러한 불탑들이 있는데 아침에 그 이슬이 쫙 내리면 그 언덕 위에서 보면 그 불탑 꼭대기들만 쫙 올라오는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신심이 절로나고 그 감동과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미얀마 성지순례에 다녀오셔서 그러한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경전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 쇠다곤 파고다가 바로 부처님이 공양을 올렸던 그 미얀마 상인 띠뿌사와 발리카가 바로 부처님께 보리죽과 밀안을 공양 올렸던 그러한 장소구나. 그 부처님께서 주신 머리카락을 보관하신 그러한 장소구나라고 아시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그러한 성지순례를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심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부처님의 4대 성지, 인도의 부처님의 4대 성지와 미얀마 성지순례는 꼭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의 4대 성지는 마하빨리 니르바나 수다의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같이 거룩하시고 각자이시고 마땅히 공양받으셔야 될 분이고 이러한 분이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반열반경 마하빨리 니르바나 수다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태어난 곳 룸빈이죠. 그리고 내가 깨달았는 곳 바로 보드가야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린 곳 바로 노갸원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죽었는 곳 내가 지금 죽었는 곳 쿠시나가라입니다. 그래 이 네 곳을 신심을 가지고 순례를 하는 자는 최소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 순례는 꼭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미얀마 성지 순례도 다녀오시면서 경이 경과 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나 전설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주차 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또 5주차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